야, 슬픔이 기쁨에게 시작을 할 건데요. 제목에서부터 봐봐. 슬픔과 기쁨이라는 거는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그런 인간의 감정들을 슬픔이 기쁨에게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감정을 뭐처럼 표현한 거야? 그렇죠. 인간처럼. 그럼 벌써 무슨 법 들어갔다고 표현돼. 네, 그거 이씨 그냥 통째로 인법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작품 내용 정리라고 옆에 써 있죠. 오른쪽에. 그거 한번 보세요. 갈래보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 넘어가고, 성격, 상징적, 교훈적, 의지적, 비판적. 상징적인 거는요, 모든 시가 그러하듯이 어떤 의미를 다 부여를 했겠죠? 상징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슬픔이나 기쁨이든. 교훈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교훈? 교훈이 뭐예요? 좋은 거 새끼들아. 교훈을 준다라는 말이 뭡니까? 가르칠 교자에 가르칠 훈자예요. 가르침을 준다. 그렇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의지? 의지가 뭐야?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해내겠다라는 말이죠. 이 시가 그렇다라는 거지, 무언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건 어떤 거에 대해서? 내리깎는 거. 그건 비난이에요. 그거를 대해서 아니요, 내리깎는 것 자체가 비난입니다. 비판은요, 따져보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비판하면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는 좀 구별을 해줘야 돼요. 비판적 읽기는 이게 타당한가, 맞는가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 비난은 뭐 일단은 가운데 손가락부터 올리고 시작하는 거잖아. 일단은 깎는 것부터가 비난인 거예요. 그두 개는 달라요, 국어에서. 그래서 주제는 뭐래?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은 슬픔이 기쁨에게, 자, 이거 사랑아. 그 위에 있는 거 있죠? 슬픔이 기쁨에게 위에 해석한 거. 이 시는 슬픔과 기쁨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일반적인 인식을 뒤바꾸어 놓음으로써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사람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는 벌써 뭐가 필요하답니까? 슬픔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인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기쁨이 좋아요, 슬픔이 좋아요? 기쁨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왜요? 그렇지, 이게 바로 역설적 표현인 거지. 왜? 이따가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쁨 필요 없고 기쁨한테 슬픔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 울잔 소리예요? 다 망하잔 소린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상징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징으로 들어간 게 달라. 계속 읽어보세요. 이 시에서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로 그렇죠. 이거 이 밑줄 쳐.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즉 기쁨이 뭐만 기쁜 거야? 자기만. 지만 기쁜 거야. 예. 지만 기쁜 거예요. 그다음에 슬픔은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슬픔이라는 거는 뭡니까?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슬픔, 나의 슬픔 이런 거죠. 내가 너의 슬픔을 뭐 반을 나눠주겠다 뭐 이런 소리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걸로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어떻게 했다? 뒤집어 놓으셨다. 계속. 이기적인 기쁨까지도 보듬고자 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이 시는 이러한 두 존재를 통해 자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세태를 이걸 비판하는 거네. 밑줄 치세요.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죠.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를 위해서 뭘 일으켰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이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그거를 위해서 남의 아픔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쏘고 본 거지. 계속. 소외된 이웃까지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역설하고 여기서 역설은요, 힘을 주어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력자예요. 이거는 역설하고 있다는. 그래서 역설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모순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힘을 주어 얘기한다라는 뜻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나가 누굴까요? 화? 시에서? 슬픔인데, 시에 이제 뭐라 말해야 돼? 구성 요소로 보면은 말하는 사람? 그렇죠, 화자죠. 이 슬픔이 너에게도, 너는 누구? 그렇죠, 기쁨일 텐데요. 자, 화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그렇죠, 듣는 놈은 누구야? 그렇지.
그래도 이 새끼들은 개드립 같은 거안 치네. 아, 아까 전판에 청자 이지라 했는데 무슨 개드립이 나왔을 것 같아. 오 저자 내가 그때 띠꼬 죽는 자 고려 청자. 어. 야, 그 다음에 너에게도 뭘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자, 근데 여기서 슬픔은 어떤 상징이 있다? 어, 남에 대한? 어, 위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괄한 거예요. 어, 그래서 참고로 요 시는, 아, 일단 오늘 여기서 3월에 하는 시는요, 각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안 실려 있으면 뭐로 나오는, 외부 지문으로 나오는 시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1학년이라면 무조건 한 번씩 보게 될 그 시들이고 그 작품들이니까 꼭 여기 있는 거는 다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배운 거 학교 가서 또 할 겁니다. 내신 때 또 만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다 보시면은 주겠다, 주겠다, 뭐 하겠다 이게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뭐뭐 하겠다라는 말은요. 보통 언제 씁니까? 겠다, 겠다, 겠다. 그렇죠. 왜? 아까 무슨 태도 나왔다고? 무슨 성격? 성격 중에?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겟. 그래서 항상 너네 뭐라고 얘기해? 겟도다. 겟도다. 그것도 의지죠. 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 아, 그 예. 저쪽에 그 섬나라 쪽 그 취향인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존중해요. 예. 얻었다라는 일본 표현입니다. 예. 일본 그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근주니까 그쪽인가 봐. 좋아하나 봐. 남고니까 이해해 줄게요. 맨날 그런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죠, 학교에서? 아, 맞냐? 그런 거 보냐? 학교에서 애니 보고 있어요. 응, 잘하고 있어. 거꾸로 봐, 그것도. 거꾸로 봐. 그래서 주겠다, 이게 무슨 표현? 네, 의지적 어조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겟다는 무엇을 형성하고 있을까? 겟다, 겟다, 겟다. 그렇죠, 운율 형성하고. 어, 이거 문 닫으면 덥고 문 열면 춥고. 그럼 열어요. 답이야. 그럼 이제 도연이 얼어 뒤지는 겁니다. 저기가. 아니 저게 찬바람이 아 찬유요? 아 좋지. 이따가 더우면 한 번씩 형 환기하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사랑보다 어떤 슬픔이래요? 말 돼 안 돼? 무슨 법? 역사. 그렇죠. 자, 역설법 개념이 뭐였습니까? 모순. 일단은 말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순이 있어요. 하지만 모순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실. 그렇죠. 어떤 뜻, 진리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일단 말 자체는 안 되는데 어떤 뜻이 있겠죠? 그 뜻은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걸 또 주겠대. 그래서 봐라.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자, 이 할머니 어떤 할머니예요?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렇죠. 소외된 인물 1, 사회적 약자 1,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리에서 귤 팔고 있어요. 귤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게 다 팔려야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할머니는.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어. 근데 니들이 돈이 있어.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귤을 어떻게 해드릴래? 어, 왜? 돈도 많고 어차피 귤도 먹고 싶었어. 그럼 마침 가서 뭐 하면 돼요? 사면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 봉지에 3,000원 이러는데 그 와중에 너는 뭘 얘기하는 거야? 500원만 깎아주세요.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응. 근준이 같은 거. 그럼 이제 근준이 같은 거 뭐야? 아싸, 개또다제 또 이러겠지. 그러면서도 기뻐할 거야? 그게 맞아? 아닌 거지. 왜? 그럼 봐봐. 이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예요. 굳이 깎을 필요가 있어? 한 봉지에 3,000원이면 그냥 거저예요. 진짜로 그건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너무 싼 거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서의 너는 누구니까? 기쁨. 네, 기쁨이요. 기쁨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어떤 그렇죠. 이기적인 타인의 그거에 이기적인 거예요.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그래서 얘를 위해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 보여주겠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이름이 이름이란다. 뜻이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는 이중. 그래서 이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 뭔 뜻일까요? 진짜 슬픔 평등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소외되든 아니면 너가 이렇게 이기적이든 뭐든 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어때야 된다? 그러니까 슬픔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의 슬픔이 나쁜 게 아니니까 가져도 괜찮은 거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 주자라는 거지.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그래서 여기를 밑줄 치세요. 평등한 얼굴, 아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밑줄 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 약자들과 자신을 허리야. 더워. 땀나다 땀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넘겨도 됩니까? 다 썼어요? 왜? 마이크가 신기하대요. 이게 왜 신기해? 뭐야? 아우 더워. 넘길게요? 못 쓴 사람 없죠? 야, 못 썼으면은 다급하게 얘기해라. 또 지운 다음에 아 못 썼어요 이래봤자 소용없다. 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딨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너는 나에게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았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에게 뭘 한 거야? 나 힘드니까 함 살려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뭐 한 거야? 피식 웃고 간 거야. 이러고 야마 돌아 안 돌아? 야마 돌죠. 그러면 너는 걔한테 평등한 웃음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이따가 기회 한번 줍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힘들 때라는 소리죠. 힘든 환경일 때 씁시다. 여기. 고통이에요. 네, 고통. 여기 거시기 된대. 고통이에요.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자, 이 말은 너는 나를 평등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은 아까 앞에 있는 평등한 그 슬픔, 슬픔의 평등한 얼굴 있죠? 그 뜻하고 맞겠죠? 그래서 얘는 나를 평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뭐로 봤다는 소리야? 무시했어. 그렇지. 그냥 무시했다는 소리지. 그래서 뭐야?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동사자란 말 자체가 뭡니까? 이미 얼어 죽은 건데 또 얼어 죽었다니까. 무슨 법? 그렇죠. 이거 역설법입니다. 그만큼 뭐야? 고통받은 사람이 또 고통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고통의 고통. 그래서 이런 거에서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다. 가마니가 뭐예요? 가마니가 지금은 별로 볼 일이 없는데 쌀포대 알아요? 쌀포대는 알아? 쌀 담는 거? 그 졸레 튼튼하거든요? 존내 찔겨 그게. 잡아서 안 돼, 안 찢어져요. 그래서 그 쌀포대 모아다가 군대에서 흙 담아가지고 그걸로 공사합니다. 가서 할 거예요. 쌀포대 많이 만질 건데 아우 개튼튼해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쌀포대가 그걸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었냐면 그 지푸라기 엮어서 만들었어. 엄청 촘촘히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게 가마니. 그러니까 가마니가 뭐야 해봤자 지푸라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게 죽은 사람 불쌍하니까 동정과 연민의 그런 뜻으로 뭐 해준 거야? 이렇게 덮어준 거죠. 참고로 이 동사자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만히 한 장 주지 않았다는 소리는요, 최소한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최소한의 관심조차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라고 하면서 이제 대놓고 나왔죠. 무관심한 너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무슨 뜻이다? 이게 이기적인 거다. 그래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그러니까 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슬픔이라는 거는 뭐였어? 좋은 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다. 공감, 그렇지. 응. 공감하는, 남의 슬픔을 이해할 줄 아는. 근데 그걸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요거. 나는 이거 수행평가로 낼 것 같기도 하고 외부 지문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는 게 외부 지문은 나온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네, 알려줘요. 프린트 주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프린트, 학교 프린트가 이제 외부 지문이죠. 이게 왜 나올 것 같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보기로 줄 거 아니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뭐 했다. 그 이제 이 상황과 위 시와 비교해서 뭐 문제 풀게 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꼬아가지고 내는 거죠. 이래서 나는 뭐야? 나는 너에게도 뭘 주겠대요? 기다림을 주겠대요. 왜? 어떤 기다림일까? 어떤 기다림? 네가 지금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나는 계속 너에게 뭘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왜? 어떤 기회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기회를 주겠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기다림은 뭐야? 내가 널 기다려주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씁시다 여기다가. 그래서 화자는 청자가 이렇게 해도 알아듣죠? 화자는 청자가 슬픔은 기쁨이 이런 뜻이에요. 소외된 이들의 삶을 소외된 이들의 삶을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기다림을 주겠다. 다 썼나요? 능인다잉? 이 세상에 내리던 뭘 조진다? 아, 조진대. 뭘 멈추겠다? 한 방류를 멈추겠다. 자, 얘들아, 한 방류 내리면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길 더러워져요? 진짜 애들이 찌들었구만, 이제. 자, 크리스마스나 눈 내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제 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왜? 왜 싫죠? 커플? 그럼 커플이 싫은 거지, 한 방눈이 싫은 게 아니잖아. 그냥 본인의 처지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보통의 한 방눈도요, 어때요? 막 굵고 이제 맞으면은, 눈이네, 눈이네,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의 한 방눈은요, 이걸 그치겠다고 하니까, 요 한 방눈은 뭐냐면요, 나쁜 거예요. 왜? 결국 눈 오면은 어때요? 눈이 왜 와요? 날씨가 추워요. 추우면 뭐가 생겨요? 아까 앞에 나왔던 동사자가 생겨요. 결국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이 한방눈이 뭘까요? 개빡치는 거죠. 그렇죠. 너네처럼 먹고 살만하니까 한방눈이 좋은 거지. 소외된 사람들은 한방눈 오면 힘들어, 고난과 시련이야. 그렇지. 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이나 다슬이한테는 기쁨, 희망. 하지만 민준이 아니지, 민준이가 아니지. 동찬이한테는 뭐다? 슬픈 거다. 왜? 소외된 사람이잖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멈추고 뭐를? 그렇죠. 봄눈.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거 이과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국어 문학이라는 거는 어때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봄눈은 뭘 얘기해요? 눈이 오긴 하는데 언제 내려요?
봄은 어때요? 추워 따뜻해. 그렇죠. 따뜻하죠. 그러니까 요 눈은 어떤 눈이야?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애들이 또 이제 뭐야? 선생님 어쨌든 눈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0도씨잖아요. 어쨌든 한방눈이든 봄눈이든 추운 거 아닙니까? 뒤집니다. 진짜로. 봄눈은 뭐라고? 따뜻한 이미지로 쓰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거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너무 막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다 틀립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봄눈들을 데리고 뭐예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오겠답니다. 이것도 뭐야? 어떤 사람들? 사회적 약자? 몇 번째? 세 번째죠? 첫 번째가 할머니, 두 번째가 동사자, 세 번째가 여기. 이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눈은 어떤 눈? 봄눈, 한방눈. 한방눈. 그렇죠. 여기서는 한방눈이겠죠.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아까 기다림이 무슨 뜻이었어요? 네가 뭐 할 때까지? 네가? 그렇죠.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건데 그거의 슬픔이라니까 이거는 뭐야. 네가 진정한 슬픔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뭐 하겠다? 잔소리 뒤지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겠다니까 의지죠. 널 어떻게든 바꿔먹어보겠다. 자, 씁시다. 깨달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아이고 두버라. 9시 반에 못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뭐 9시 반에 끝나나 10시 끝나나 차는 어차피 10시에 타잖아. 맞아요. 한 뒤에 10분 정도 좀 더 잡아 먹어봅시다. 근데 왜 9시 반이 된 거예요? 국어는 원래 1시간 반씩 두 번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왜냐면요. 이게 또 이제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야마가 도는 건데요. 이게요. 로또가 더 쉬워, 얘들아. 그런 남자 찾느니 네 로또 1등이 더 쉽다. 제로. 야, 남한텐 싸가지 없지만 나한텐 싸가지 없는 애? 저한테 싸가지 없어. 그건 연극이야. 결국에는 뭐야. 남한테 하듯이 너한테도 할 거야. 사람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이 해봐라. 야, 그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 그냥 같이 남자친구랑 게임하다 보면 안다니까? 왜냐면 예수님도 롤 하다 보면 뭐라 하신다고. 야, 이 베드로야. 너 왜 거기서 궁을 그렇게 쓰니? 이러면서 하신다고. 무조건, 합니다. 그렇지. 패드립만 안 박지 이제 조금 뭐라 하신다 이거지, 예수님도. 그렇죠. 그거는 기독교인도 인정을 한 법이거든요. 그렇지.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랑 롤할 때 너가 서포트 한다고 해줘봐. 그럼 이제 한숨 쉬고 나 딱 볼 거예요. 욕을 박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냐, 실제로 각 회사에서 인성검사할 때 롤 채팅 로그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롤을 하십니까? 아니면 게임 하십니까? 그럼 그 게임 채팅 로그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그거 했는데 이제 뭐야 온갖 이제 그 사람이 그게 다 나오는 거지. 회사에서 그 사람 성격도 봐요? 보죠. 요즘 인적성 검사 보잖아요. 그 인적성 검사가 인성 적성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막 살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또 인터넷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면접 보면은 그 뭐냐
자신의 SNS 아이디 적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왜? 터는 거죠.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SNS.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한 것도 볼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뭐야? 없다고 해야지. 어, 왜냐면 있다고 해도 근기 이제 다 요즘은 다 뒷조사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지. 왜냐면 인적성 검사 일단은 네가 지원서를 낼 때 네 이름이랑 전화번호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미 그걸로 미리 다 추산을 하겠지. 그래서 오히려 그 뭐냐 그 취업을 한 친구들 중에 이제 그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한테 오히려 물어보면 너무 공부를 잘해도 안 뽑는데요. 대학교 학점이 너무 좋아도 안 뽑는데.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맞아요. 너무 개인적일 거라. 왜냐면은 좀 사회생활도 하고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F도 쳐맞고 그건 이제 3.8, 3.9 정도의 학점 막 4.4, 4.5를 안 뽑으면 돼 오히려. 너무 막 완벽주의고 막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을 거라는 뭐야? 4.4가 제일 높은 거예요. 4.5. 네, 뇌피셜인 거죠.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류로 막 몇만 명을 몇백 명으로 걸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거르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통계니까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의 능률은 매우 뛰어나지만 같이 일할 때는 어떻다? 어울리질 못하더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잘못 뽑았다 이거지. 왜냐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래서 공부하지 말란 소리야 하지 말란 소리야. 아니 해 새끼들아. 일단 대학은 가야지. 대학 가서 얘기해요 이거는. 대학은 공부 잘하는 애 뽑아요. 제가 대학교도 계속 만나주실 거예요. 예? 뭔 소리야 이거는? 너 대학을 가도 또 듣겠다고 이 수업을?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대학을 갔는데 이 수업을 못하러 쳐듣고 앉아있어. 재수하겠다는 소리야? 아니요. 그건 반수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다 사주죠. 왜냐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쏠랑쏠랑 와요. 기어 들어와. 그럼 이제 한 번씩 이제 얻어 먹어요. 그 다음에는. 다음 세. 지들끼리 술 처먹느라 바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거는 상관없죠. 그 얘기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렇게 하잖아. 기억을 기똥차게 해요 매년. 근데 이제 그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뭐 있으면 이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꾸준히 다닌 애들은 이제 낮짝이 있으니까 오잖아. 근데 이제 딴 데 갔다가 오는 애들 없는데 그 가끔 가다가 이제 포텐 터지는 학년이 있어요. 이 새끼들은 한 막 열댓 명이 다녔는데 끝까지 열댓 명이 끝까지 남아있어. 졸업했어. 그럼 이제 뭐야 그 열댓 명이 술 사달라고 와. 생각해봐. 15명이야. 좆됐다. 얼마나 먹을까? 또 이게 20살 초반에는요. 술을 많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그럼 뭐 많이 처먹어? 안주 뒤지게 먹어. 안주 하나 얼마야 술집에서? 3만원. 니들이 먹는 라면 술집에선 4천원이야. 그거를 15명이 먹어봐. 라면만.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라면만 사주게? 저거 봐. 저런다니까? 야 이 새끼야. 너가 내 통장에 빨대를 꽂는 애들이야. 와가지고 선생님 제 인생에 피처링 좀 해주세요 이러고 막 이제 뭐야 막 그러고 그냥 술 먹고 이제 막 뭐야 또 스무 살이니까 자기 주량 몰라 막 시켜. 그럼 이제 난 뭐야 이제 그냥 어? 아 이걸 어떻게 째껴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야 회비 만 원씩 걷겠다 그래도 적자야.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요. 그때 가서 얘기고 왜냐면은 20살 되고 이제 1월 1일 되고 막 이제 지들 알바하고 이제 한 3월 달에 이제 쏠랑쏠랑 연락을 해요.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와라 이러고 와. 그럼 이제 뭐야 애들이 이제 막 분명히 15명인데 막 5명만 많아. 그 10명은 뭐야? 애들끼리 대학 떨어져. 대학 떨어져서 안 와요? 재수학원 들어가서. 야 그래서 야 걔는 왜 안 와서 걔는 왜 왔어? 아 걔요? 대성학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 스무 살 되면 술 사주시나요? 뭐 해주시나요? 그거는 스무 살 돼서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그건 뭐야? 그렇게 떳떳하게 나에게 요구할 수 있으려면 공부해 새끼들. 자 자화상 보자. 없어. 지금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슬프지만. 4월 달에 벚꽃 피면은 그것이 벚꽃의 꽃말 알죠? 네 중간고사예요. 벚꽃 필 때가 딱 그때잖아. 벚꽃 피면요 시험 2주 전이에요. 그럼 이제 뭐 몇 가야 되나? 볼 생각을 해?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딱 붙잡고 갔어. 학교에서 보면 돼요. 그 야 부천고 아 부천고 맞나? 아, 벚꽃 벚꽃 남은 벚꽃 쫙 있는 학교가 어디지? 여고
어쨌든 그거 거기서 봐. 축구하면서 봐. 자, 자화상 보시면 이거 누가 썼어요? 똥주영이 썼어요. 윤동주 어떤 사람이에요? 너네 머릿속에 있는 윤동주 누굽니까? 영화로도 있으니까 좀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직접적으로 못했습니다. 독립운동가는요, 이육사예요. 이육사는 뭐 했어? 폭탄 진짜 던져가지고 14번 옥살이 했어. 오죽하면 자기 그 이름이 이육사, 264번이 죄수번호야.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윤동주는 그러고 싶었지만 했다 못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계속 어떻게 느껴진 거야? 부끄럽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시로써 써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나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정반대 사람이에요, 이육사랑. 이육사는 야, 다 뒤져라! 이러고 던졌고, 윤동주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성찰을 했던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게 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지적 태도나 그런 시들이 어조가 다 세요. 시 어도 엄청 강하고, 윤동주는. 좀 섬세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화상 거기도 뭐라 써 있습니까? 옆에 현대지자의 서정시. 그다음에 성격은 성찰적 고백적. 그러고 뭐 자신을 성찰하는 차분한 어조로. 주제 보세요. 자아성찰 때리죠. 왜? 나는 뭐 하고 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직접적으로 이제만 이 시대에 대한 이런 불의한 것들을 다 때려치고 싶은데 해 못해?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되돌아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찰, 자신에 대한 연민, 미움 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 특징 보세요. 이게 시가 어때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짧아기로? 길어요. 길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그 특징 1에 뭐라 써 있습니까? 늘 사용하여? 네, 밑줄세요. 산문적으로 진술함. 산문이라는 소리가 뭡니까? 길이 글이 길다는 소리예요. 운문은 시예요. 운율이 있는 글. 산문은 소설, 수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글이 길어요. 그래서 산문적인 운문인 거예요. 산문적입니다. 산문적이란 뜻 그것도 모르시면 쓰세요. 자화상은 참고로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문적이 뭐예요? 창비 빼고. 산문적이 뭐예요? 글이 길다는 소리입니다. 긴 글. 모든 교과서에 거의 다 있어요. 너네는 아마 뭘로 나온다? 외부지문으로 나올 거다. 이거는 거의 신사 교과서, 비상 교과서. 교과서 보니까 막 비 있고 막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 창비잖아요. 창비 교과서. 너네 이제 뭐 김수영 누움 막 이런 거 있고. 어쨌든 봅시다. 여기서는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산 모퉁이 돌아서 어디로 가? 우물. 우물로 가요. 홀로 찾아가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우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나. 자기 신이 비추겠죠. 그러면 그거에 지금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매개체입니다. 자기 성찰의 매개체다. 됐? 그 다음에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우물 속에는? 달 밝고 구름 흘러 하늘 펼쳐 바람 불어 가을 있어. 자연 풍경이 어때요? 좋아. 좋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하죠? 아이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부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근데 차이점이 뭐야? 여기에는 자연 풍경이 있어. 마지막에는 자연 풍경만 있어? 사나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나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있죠.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건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요 문장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렇죠. 맞아?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원래는 뭐야,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뭐야? 그렇지. 시에서는요, 운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문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퉁쳐요.
그래서 너네가 수행평가로 시를 쓰잖아요? 만약에 시를 썼어. 근데 네가 맞춤법이 개박살이 났어. 띄어쓰기도 박살 났어. 그때 뭐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빡빡 우기면 돼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는 왜 글을 이렇게 썼니? 선생님 시적 허용도 모르세요? 한마디에! 아, 뭐라 할 건데? 그럼 윤동주도 그러면 왜 안 가세요? 윤동주 왜 못 가세요? 제가 윤동주가 아니라서 그러신가요? 빠락빠락 우겨. 아, 그, 생기부 조망보다 일단은 네 성적이 우선 아닙니까? 아, 그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그러란 소리는 아니지. 진짜 가서 그러게? 헹, 이러려고? 마땅 뜨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시적 허용이라고 그냥 하면은 선생님도 그냥 허허 병신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응. 그래 새끼야 어 그래 어서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래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뭐가 덜렁 뭐야 이거 뭐가 덜렁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한사나이. 그렇죠. 한사나이. 결국 이 한사나이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 자신. 그렇죠. 화자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자신은요, 어떤 모습, 초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게 자연하고 거시기가 되지만 여기서는 자연하고 어때? 같이 나왔어? 같이 안 나왔어? 덜렁 떨어져서 나왔어요. 왜? 자연과 나를 어떻게 시킨 거야? 그렇죠.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대조들. 아니, 이 화살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 자연은 어떠니까? 아름답고 평화로워. 나는 구데기야. 왜 아직까지는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벌레 같지. 어 그게 뭐야? 어, 좀 순화시켜봐. 어. 벌레도 자연. 어? 그런 이과적 발상 안 돼? 어. 그런 이과적 발상 논우. 자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 그렇죠. 추라하고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자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뭐래? 그 사나이가? 미워요. 참고로 여기서는요, 이 정서가 계속 바뀝니다. 맨 처음엔 뭐예요? 미워.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요. 화자의 정서 2. 그래서 도로가 들여다보니까 어때? 가다가 꼴 봤네? 다시 가. 가다가 또 뭐야? 그 난데? 다시 봐. 그러니까 뭐야? 갔어? 안 갔어? 갔어요. 그대로 있대잖아. 갔다가 다시 왔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봤어? 다시 봤는데 어때? 또 미워. 뭐 어쩌란 거예요? 이거 뭐야? 화자의 정서? 3이고요. 그래서 또 짜증나네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가. 가는데 어때? 그리워져요. 뭐지? 왜 이러는 거지? 너네도 그럴 때가 있나요? 네 모습이? 거울 볼다가 이러고 있다가 다시 또 보고 싶어서 다시 봤다가 이러고 다시 또 이래요? 뭐야? 그 전부터 말했는데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요 지금 뭐냐면요 지금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어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야? 막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끼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그립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냐? 3년 4연이죠. 아니네. 4연 5연이네. 3년 4연 맞지? 3년 4연 5연 계속 미워져 돌아갔다가 가여워서 다시 왔다가 다시 미워져서 돌아가는 이 행동 자체를 계속 왜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뭘 겪고 있는 거야? 갈등? 네 맞습니다. 내적 갈등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화자의 이 행동 가다서다의 원인이 뭐야? 일단은 자기 자신이 뭘 겪고 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걸 지금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참고로 이거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하죠. 그러면 얘는 시상 전개 방식이 뭐예요? 화자의?
정서 변화가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 것도 전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분명히 이거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2, 3, 4연이 아니지 2, 3, 4연이 아니라 3, 4, 5연이 근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역시나 또 여기 파란 바람이 불고까지 가을이 있고 저까지는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앞에 몇 년? 1년. 2연 아니에요? 2연. 2연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아니면은 약간 변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반복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반복이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반복은 아니죠. 마지막 달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변주 또는 변용이라고 하거든요. 살짝 바꿨다. 2연을 변주시켜서 얻는 효과가 뭘까요? 이거 살짝 이렇게 틱 틀어가지고 얻는 효과가 뭐야? 똑같은 거 또 했네. 강조가 좀 달라. 강조?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온 게 똑같은 거 또 나왔으니까 운율 형성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강조도 원래는 반복되면은 맞아요. 맞는데 얘는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연이 아름다운 거 강조해서 여기서는 쓸 수 있다 없다? 얘기를 할 게 아니다. 여기서는 자연 아름다운 거 강조해봤자 뭐 엮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조까지는 아니고 똑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어때 형태적으로? 그거는 1년에 나왔어야 돼.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형태적 안정감이죠. 형태적으로 어때요? 좀 편안해요. 이 두 개가 형태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 여기서는 그 초라한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대요. 그 추억처럼 사나이 내가 아까 그리워했던 누구를 찾은 겁니까?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한 거야? 찾은 거야. 무엇을 통해서? 우물을 바라본 성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찰을 끝낸 자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됐다? 해소가 됐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시면은 순수했던 과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마다 다르게 표현해요. 일부 해소됐다,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소 또는 뭐 내적 자와 외적 자의 화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둘 다 쓰지 안 되겠다. 왜냐면 두 개 다 내신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그 안에 있던 그 순수했던 과거를 내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외적자는 껍데기뿐인 자, 아까 위에 있던 그 초라한 자신 하나 있죠. 그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 다슴? 그게 될 때는 시 두 개를 해봤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뭐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있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시의 화자는 누구예요? 윤동주. 네? 그건 작가 아니에요? 한산아. 나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라고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사나이가 화자예요? 애매하죠. 그럴 때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여기서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물을 보고 있죠. 그럼 우물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근데 네? 윤동주가 저기 깔려고 만든 시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작가랑 화자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렇게 처리를 해요. 일단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한 사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상황은? 경찰. 그 사나이에 대한? 뭐 정서나 태도가 계속 변하고 있죠. 우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좀 줄이면은 사나이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나이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는 이유를 알죠?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정서? 정서 여기서 느끼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왜? 왜 계속 바뀌었잖아. 미움, 가려움, 미움, 그리움.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미움, 가려움, 미움, 뭐 그리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성찰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 위에 1페이지 쪽에서도 칸하고 넘어왔는데 그거 좀 봅시다. 슬픔이 기쁨에게서 화자는 누구였죠? 나. 그렇죠. 나. 괄호치고 슬픔이겠죠. 그 다음에 대상은? 기쁨. 너. 그렇죠. 너. 기쁨이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써요? 네. 왜냐면 그렇게 써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뭔 소리인지. 시적 상황은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 상황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뭐하고 있어요? 슬픔이 기쁨한테 잔소리하고 있어요. 정서가. 아니 상황이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예요? 슬픔이 뭐하고 있어요? 기쁨한테. 그렇죠. 그게 무슨 정서냐고. 느껴지는 정서가 뭡니까? 공감? 아니면 뭐? 연민? 이런 거죠. 왜냐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연민. 연민을 느끼고 있죠. 그럼 연민의? 연민의 정서죠. 정서는 연민이죠. 태도가 뭡니까? 공감. 비판적 태도인 거죠. 왜? 기쁨, 이기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 그렇죠. 되었나요? 그쪽으로 가서 달밤하고 끝낼 겁니다. 달밤 본 적 있어요? 달밤. 이거 본 적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왜? 그 했잖아 이거 숙제로. 겨울방학 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황수건 씨? 뭐 했어요 이 사람 황수건 씨가? 포도 뽀려 왔잖아. 너무 붙여가지고. 그렇지. 포도 뽀려 왔다가 뭐야? 걸려요. 뺨때기 맞잖아. 이거 기억 안 나? 기억나요. 나야 돼요 이거. 이거 왜냐면 필수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한 거라서. 근데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그 숙제로 했던 것 부분이 여기 겹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앞부분, 그 숙제로 했던 거 앞부분도 같이 나와요. 이거 앞에 달빵 군준아, 네. 그 앞대가리 읽어봐. 이 네? 이 작품은. 이 작품은 부자라고 우둔하지만 선진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압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실패를 거듭하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다.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와 밑줄 치세요. 나는 관찰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죠 그럼? 나라고 또 나왔으니까. 학교 급사, 신문 노조 배달원, 참외 장사 등의 일을 하지만 계속 좌절하고 성취를 이미는 황수건의 일화를 나열하여 혼박한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와 일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자, 그거 밑줄 치세요. 순박한 인물이 환수건이 사회와 일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좀 무겁고 비극적이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느껴지더라? 아니다, 왜? 가볍게 좀 느껴지더라. 계속 읽어봐. 하지만 이 작품은 비극적이거나 자극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는데 여기로 밑줄 쳐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야? 어수룩한 황수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나가 황수건에 대해 애정어린 시선을 보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비극적으로 치닫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소설이 가볍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는 어수룩한 황수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에 대해 애정어린 시선을 보냄으로써 황수건의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달밤 장면 이거 밑줄 쳐야 돼. 마지막 부분인 달밤 장면은 애상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비극적 결말을 막아줍니다. 왜 마지막 부분 보시면 황수건이 절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느껴지는 거는 조금 그런 아름다운 달빛에 그냥 황수건 씨가 센치해져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끝이 나죠. 하지만 그 노래를 왜 부르겠어요? 슬퍼서. 슬퍼서 절망하는 거니까. 자, 이거 빠르게 한번 읽고 가봅시다. 이거 누가 읽을까? 다슬아, 읽어봐라. 대처라는 건 이제 큰 길, 도시,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 밑줄 좀 치세요.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겐 손님에게 이런 뜻이에요.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 정취를 돋워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황수건 뒷담 까요? 황수건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의 그런 천진함 때문에 어때 이런 시골의 정취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의 이미지하고는 맞지를 않지만 계속 문안서가 뭐냐면 그 옛날에는 이제 서울의 그 범위가 어디로 한정이 되었어요. 옛날에 지금 서울하고 좀 범위가 달라요. 옛날에는 뭐야? 어? 그럼 북한이 임마 한양이라고 했죠. 서울 남대문, 북대문, 동대문, 서대문 그 문 안에만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니까 아 이 대기 문 안 써 문 안에서 서울에서 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합비가 뭐냐면 이제 그 이게 그 작업복 그러니까 이제 뭐라 말해야 돼 그 신문 배달부들이 입는 그 옷이랍니다. 소속을 알려주는 합비는 아니었을 때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이라기보다 그로써 신문이요? 아 그런가 서울이랑 저 문명 쪽에만 가져왔었죠.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반가 드리드리며 그런데 이 이렇게 자꾸만 집에 서고 와겠죠. 아 내가 자 이걸 부각하니 거기 밑줄이 쳐져 있죠? 알아서 밑줄 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이제 누구와 황수건과 나의 대화죠. 이걸 봤을 때 황수건이 좀 말주변이 있어요? 없어요. 말 존내 더듬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와가지고는 갑자기 아, 이렇게 집에 코딱지만 하세요.
뭐야 이거 갑자기? 싸우자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궁금해. 황숭아는 그만큼 뇌가 모자라. 아니요, 순진해요. 뇌가 하얘요. 응, 뇌가 하얘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 지내다 보면 얘가 진짜로 막 나쁜 마음이 없어서 막 이러는 말을 하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애들이 선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 넘을 때가 보면은 얜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구나 라는 애들이 있어요. 황승원도 지금 뭐야? 그 의미인 거죠. 얘가 진짜로 순진해서 아 근데 조그만 집에서 사세요? 밑에 기와집도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디스를 친 게 아니라 황승원의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어. 근데 어쨌든 황승원의 성격을 알려준 거지.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무슨 제시? 그렇지, 간접 제시지. 그렇게까지 이어져야 돼 이제. 지금 간접 제시를 통해 황수관의 성격을 나타낸 겁니다. 그 밑줄 친 부분이 다 그거예요. 계속. 간다. 아, 말이 항상 들어와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이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뻑뻑한 머리인데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이게 걔 내줬던 게요. 그 교과서에 황수관 씨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머리가 호빵맨이야? 한입 배어 물었어 여기. 어쨌든 이렇게 생겼대요. 계속 읽어봐요. 그런데 옆으로 보니 장구대가리다. 장구대가리라. 아, 장구대가리라고 나와있네. 원문은 짱구대가리입니다. 짱구대가리. 장구대가리가 어떤 감자? 툭 튀어나온 대가리를 짱구대가리로. 계속. 그랬어. 아무튼 직장인으로 수고했어. 아니 그냥 큰 명과 큰 이름이지. 버립쇼. 이게 제 어린이죠.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에 살핀다. 그러더니 믿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자 하면서 중간중간이 뭐냐면요, 이제 황수건이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어떻게 돼? 네, 다 싼망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참외 장사를 해보라고 내가 오히려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수건 씨를 어떻게 보니까 좋게 보니까 어떻게든 뭐 좀 뭐 귀엽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봐라, 노력해봐라 해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가연아. 네. 예.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만을 줬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이자식 3회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 남지 못하면 놀러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그는 3원 돈에 동시동시 자 일단 돈 3원 밑줄 치세요. 돈 3원 그게 뭐냐면 황수건이 황수건 이거 아니라 내가 그걸 왜 줬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황수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돈 3원 이 뜻으로 쓰입니다. 내가 이걸 괜히 줬겠나? 황수건을 이렇게 느끼니까 내가 이렇게 황수건을 아끼니까 그래서 이거를 줘봤겠죠. 그래서 또 이걸 주니까 어때? 춤추면서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황수건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천진난만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 간접제시죠? 왜? 서술 시점이 뭐니까? 1인칭 관찰자이기 때문에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심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 간접제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야 생각해봐. 이거 뽀린 거야 사온 거야? 근데 왜 사왔다고 해? 맞아도 할 말이 없네? 계속. 어머나 내가 스포했구나. 참회였구나. 계속해봐. 자 밑줄 치니까 그동안 황수관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촉하면 촉이네? 그 부분은 뭐야? 무슨 제시?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입니다. 그 직접 제시 중의 종류, 직접 제시 종류의 하나죠. 서술자가 그냥 뭐 한 거야?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이거의 효과는 뭐죠? 짧아요.
뭐가 짧아요? 이 글이. 사건 전개가 이거를 다 지금 앞에 보시면 다 황수건과 나에 대한 대화로 정의가 됐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속도가? 근데 지금 이거는요. 벌써 며칠에 걸친 이야기를 단 몇 줄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사건 전개가 빠릅니다. 이거 요약적 제시의 효과입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황수건이 우리 집에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오지 못했다. 어, 사정이 있었으니까. 계속. 그런데 이거 며칠 전이었다. 그런데 달포 만에 이게 15일 만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문제였죠. 야, 몇 송이야? 대여섯 송이에요. 포도 한 송이 얼마다? 야, 샤인머스켓 얼마야 한 송이에? 2, 3만 원에 그걸 여섯 송이? 싸대기 안 맞고 백이겠냐? 그래서 사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죠. 뿌린 거죠. 근데 이거 왜 훔쳐왔어? 누굴? 나 주려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수근 씨가 그래도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밑줄 치세요.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이것도 황수근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디 이걸 뿌려? 의도는 예, 의도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겹치니까 황수건도 속상은 하겠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네, 계속요. 직각이 뭐냐면 바로 알아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은근한 순정의 열매 네모치세요. 이게 서술형으로 제일 잘 나와요. 은근한 순정의 열매. 포도 대여섯 송이죠. 이거 어떻게 황수훈이 어떻게 가져온 거야? 도둑질한 게 왜 순정의 열매입니까? 낭만 있어서. 이 사람은 순진한. 그렇죠. 그 이 열매가 뭘 상징하는 거야? 황수건의? 순진한. 그렇죠. 그거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네모를 치시고 은근한 순정의 열매 네모 치시고요. 나는 그 포도에서 뭘 느끼는 거야? 나는 포도에서 누구의? 황수건의? 뭐야 나 못 쓰냐? 순박한가? 아이고, 그에게 이런 게 함축되어 있는 소재가 그의 순정한,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매번 나왔습니다. 달밤에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은근한 순정의 열매에 대한 뜻을 써라. 엄청 자주 나왔어요. 이겁니다. 계속.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왔는데 불빛은 성급한 보이기에는 밝은 달빛이 기불간듯하였다. 이게 달빛이 기불간듯하였다. 달빛이 비단처럼 쫙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가로등도 없었으니까 달빛이 얼마나 밝게 느껴졌겠어. 계속.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중2병다운
노랜데요. 일단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가사가? 막 옛날에 이제 싸이월드 감성으로 보면은 담배 피는 거 대문 사진을 걸어놓고는 어 이것은 담배가 아니라 남자의 한숨이다 막 이딴 그지 같은 걸 쓰는 게 있어 막 똥글 싸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가오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떻다? 힘들다 슬프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가끔 인스타에 막 스토리에 시꺼먼 배경에다가 죽고 싶다 쓰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나 힘들다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같은 맥락이죠. 거기 밑줄 치세요. 사케와나 미다카다메이키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사케 비싸요. 소주 4,000원 할 때 사케 15,000원, 3,4만 원 합니다. 늘 사케가 술이에요. 네. 그렇죠. 아, 만약에 이걸 씨 영국에서 지었으면 위스키라고 했겠지. 우리나라였으면 소주였겠지. 그의 신 브랜드명이 아니에요. 네, 술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식 증류주가 사케고요. 한국에서 증류한 건 소주라고 부르고요. 영국에서 증류하면은 위스키고요. 프랑스에서 증류하면 브랜드입니다. 예, 다 거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황승원이 그만큼 지금 삶이 팍팍하다, 힘들다라는 그의 심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 무한해할 일이 뭐야? 포도 버려서 뺨 맞은 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감췄죠? 누구에 대한 배려? 그렇죠. 쫄아서 그런 게 아니죠. 수건이를 배려한 거죠. 이거는 밑줄 치고 쓰세요.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황수건을 아낀다라는 거죠.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라고 쓰세요.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 담배. 왜 담배 피워? 그렇죠. 그거를 알 수 있는 어떤 소재? 직접적인 소재, 간접적인 소재.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달밤의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달밤. 이거 뭘 나타내요? 아까도 위에서 나타냈지만 달밤이 뭘 나타낸다고요? 어떤 기능? 달밤? 내용 자체가 뭐로 가는 걸 막아줘. 아예 비극으로 끝나는 걸 막아줘요. 왜? 조금 분위기를 좀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죠. 껍데기 좋은 거 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술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 황수건이 좋아. 분위기로 정화시킨다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비극적으로 막 가게 안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달밤인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1에서 1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예. 버스 타러 가세요. 수고했습니다.